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대표 비극 햄릿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렸죠. 이번 영상은 그 강의 영상을 부록 같은 역할로서 햄릿에 등장한 명대사 베스트를 뽑아서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햄릿의 명대사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보다도 더 많이 인용됐다고 하죠. 나름대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소개된 명대사들을 직접 필사하면서 문장력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모쪼록 다들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성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으로 견디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냐, 아니면 고해의 바다에 맞서 끝까지 대적하여 끝장을 내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냐. 죽어서 잠을 잔다. 이게 전부란 말인가? 그래, 전부다. 아니, 잠을 자면 꿈을 꾸겠지. 맞아, 그것이 문제다. 사멸할 이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죽음의 잠 속에서 우리는 무슨 꿈을 꾸게 될까? 그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고 이 장구한 인생의 재난을 이어가는구나. 맛볼수록 애정이 자라나기라도 하듯 아버지께 매달리던 어머니가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생각을 말해야지. 연약함이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구나. 아, 하느님, 말 못하는 짐승도 그보다는 더 오래 슬퍼했을 겁니다. 숙부와 결혼을 하다니. 더없이 부정한 눈물의 소금기가 쓰라린 눈가에 붉은 기운을 남기기도 전에 어머니가 결혼을 하다니. 이건 좋지 못한 일. 그 결과가 좋을 리 없지. 그런데도 입을 다물어야만 하다니. 내 심장이 터지는구나. 나는 조짐 같은 건 믿지 않네. 새가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데에도 신의 섭리가 있는 법. 죽음이 이제 오면 다음에는 오지 않을 것이고 다음에 오지 않는다면 지금 오겠지. 준비가 중요하네. 죽을 때 자신이 남길 것을 아는 이는 없는 터. 일찍 죽은들 무슨 상관인가. 옳다면 오라하게. 나는 죽네 호레이쇼. 그 강력한 독이 내 정신을 온통 짓누르고 있네. 살아서 영국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을 수는 없지만 포틴브라스에게 왕위 계승권이 내릴 것을 예언하니 임종시 내가 그를 선택했다고 일러주게. 사태의 자초지종과 함께 남은 건 침묵뿐이로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